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 2, Episode 10.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스테파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스테파노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좀 바빴어요. 그래요? 주말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어요? 주말에도 일이 많았어요? 주말에 일은 한 건 아니고요. I was a bit busy going to a Korean friend wedding on Saturday and the first birthday of a friend's son on Sunday. 그랬구나. 저도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확실히 봄에 결혼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테파노 씨는 한국에서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자주 초대받아 봤어요? 아니요.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럼 돌잔치 어땠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돌잔치 같은 거 해요? Unlike Korea, there's not quite dolciante in Italy. But nonetheless, all family members and friends gather to celebrate the first birthday. 그래요? 그럼 한국 돌잔치하고 이탈리아 돌잔치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Well, how do you call it? You put objects like pieces of thread, coins, or pencils in front of the baby, and then you tell her fortune by what she grabs first, right? 아, 돌잡이요? 실을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 잘한다는 의미가 있죠. 네, 맞아요. 돌잡이.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건 안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난 주말에 간 돌잔치에서는 아기가 뭘 잡았어요? 실? 돈? 아니면 연필? 요즘엔 의사 되라고 청진기도 놓고 법률가가 되라고 판사봉도 놓기도 하는데 뭐 잡았어요? What did the baby grab? Unfortunately, I couldn't see it. You mean you put a stethoscope and one of those hammers that judges use? 정말 재밌었겠는데요? 네, 그게 꽤 재미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못 봤어요? 돌잡이를 안 했어요? No, no, I was late and when I got there, 돌잡이 was already over. 그랬구나. 아쉬웠겠어요. 으이그, 근데 왜 늦게 갔어요? 제가 일요일이라서 늦잠을 자버렸어요. So as soon as I got up, I tried to prepare quickly and took a taxi. But the traffic jam was terrible, so I ended up being late.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걸 그랬어요. 택시를 탔어요? 일요일엔 출퇴근 시간보다 오히려 낮에 길이 더 많이 막힐 때가 많아요. 지각이 걱정되면 지하철을 타는 게 좋아요. 맞아요. 택시를 타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지하철을 탈 걸 그랬어요. 그런데 스테파노 씨, 아까부터 을 걸 그랬어요. 울 걸 그랬어요. 하는데 그럼 오늘은 을 걸 그랬어요를 배워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스테파노 씨가 을 걸 그랬어요에 대해 설명해 볼래요? 네, 알겠어요. 을 걸 그랬어요 after a verb shows regret when you did not or could not do something. 진희 씨, 맞죠? 잘 알고 있는데요. 을 걸 그랬어요는 동사와 연결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스테파노 씨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테파노 씨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것, 그래서 준비를 빨리 못한 것을 후회할 때처럼 말이죠. 그럼 스테파노 씨,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것을 후회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In that case, I use 지 말 걸 그랬어요. As in, 택시를 타지 말 걸 그랬어요. I am now regretting not having taken, for example, the subway.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후회가 될 때는 지 말 걸 그랬어요를 동사와 연결해서 사용해요. 그럼 우리 주말 얘기를 계속하면서 을 걸 그랬어요와 지 말 걸 그랬어요를 공부해요. 네, 좋아요. 토요일에 결혼식에 갔다 왔다고 했죠? 결혼식에도 늦게 갔어요? No, I got there early and took a picture with the bride and groom and also exchanged greetings with friends I hadn't met for a long time. By the way, I didn't know that so many people get invited to Korean weddings. It was rather like an alumni meeting.
동청회 같았어요. 손님이 정말 많이 오기는 해요. 한국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슬퍼해주는 문화거든요. 그렇구나. But at least I was happy to see them after so long. 그럼 그날은 후회되는 일이 없었겠어요? 네, 맞아요. 아니, 있었다. 그래요? 뭔데요? 친구가 결혼해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나도 좀더 멋있을 걸 그랬어요. 하고 후회했어요? 멋있을 걸 그랬어요? Sounds strange somehow. 어디가 들렸지? 아, 알겠다. It's because you cannot use 을걸 그랬어요 with an adjective. Is that right? 맞아요. 지난번에 스테파노 씨도 어색한 문장을 만든 적이 있잖아요. 뭐였지? 아, 맞다, 맞다. 겨울에 추워서 서핑을 할수 없어요를 겨울에 추워서 서핑을 할줄 몰랐어요라고 했죠?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면서.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어요. 미안, 미안, 스테파노 씨. 스테파노 씨가 말한 것처럼 을걸 그랬어요는 형용사하고는 쓸수 없어요. 아,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You were asking me whether I regret going to the wedding or not, and you just concluded that I did. 미안, 미안. 어떤 게 후회됐는데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지낼 걸 그랬다. 맛있는 음식이 많았는데 밥을 먹고 가지 말걸 그랬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요? 제가 장난치지 말걸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잘 말할게요. 아니에요. It's okay because we can always learn something, regardless if it's a true story or not. Right, guys?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화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스테파노 씨, 우리 주소 알려주세요. 네,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 코너는 드라마 속 명대사죠.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 오늘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에서 나온 대사예요. 아, 상속자들이요? 네, 맞아요. 상속자들. 그럼 오늘도 이민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상속자들의 내용은 안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죠? It's a love story between a rich guy called Dan Kim and Eun Sang Cha, a poor girl. They are performed this drama by Minho Kim and Shin Hye Park, respectively. They struggle due to differences in wealth and social status, but eventually overcome all the hardships. 오, 진짜 간단하게 잘 정리하네요. 오늘 표현도 스테파노 씨가 말한 것처럼 환경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을 위한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잘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It sounds great as always. 그럼 해볼게요.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와, 역시 늘 남자 주인공은 멋있는 말만 하네요. 직진 means go straight in English, right? When driving, turning left is 좌회전, and turning right is 우회전, right? 네, 맞아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모두 운전할 때 쓰는 표현이고, 직진은 똑바로 쭉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이요? Does it mean that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hey will keep going on, never giving up their love? 와, 정말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 사람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이말 정말 멋있네요. 자, 그럼 스테파노 씨, 오늘도 잘할 수 있죠? 그럼요. 오늘도 저는 이민호입니다. 이민호 씨. 그리고 이민호 씨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따라해 보세요.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오, 연기는 이민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우와,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대사 어땠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속자들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다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세요. 스테파노 씨, 다시 한번 우리 주소 알려주세요. 네,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가 유턴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 스테파노 씨, 짱! 여러분, 저희와 함께 직진!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nd don't miss our next episode. Okay.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사 다음에 을걸 그랬다, 지말걸 그랬다에 대해 얘기했죠? 이 표현은 어떤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해서 후회될 때, 을걸 그랬다로. 어떤 것을 해서 후회될 때, 지말걸 그랬다로 사용됩니다. 오늘 배운 을걸 그랬다, 지말걸 그랬다는 동사와 연결돼서 그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용사하고는 쓸수 없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배운 표현으로 문장이나 대화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써주세요. 그럼 안녕!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Kil